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 식사 나눔을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안식일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수중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지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안식일의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중병 걸린 사람은 오른손 마른 사람보다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지도자들이 고의적으로 대답을 회피하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당장 우물에서 끌어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런 사항에 놓이면 지체 없이 물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이 달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안식일에 치유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많은 규칙을 만들고 또 안식을 누려보려 애쓰지만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규정을 만들었지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가 당연히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그만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수고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고 가까운 사람만 초대하는 그들의 행위를 이어 책망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자기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차후에 여러 가지로 기대가 가능한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호의를 대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현세적인 보상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현세적인 보상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토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상금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참된 안식입니다. 이것을 위해 안식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이 하루도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 힘써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더욱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